안녕하세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결과나 합의에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짧은 시간에 제가 네덜란드를 다녀오면서 그 많은 좀 추측, 억측 이렇게 되면서 조금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네덜란드 감독님과 다녀온 사항을 현 수준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세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분인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 감독님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월요일 저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화요일 00시 50분 협회에서는 김동대 부회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전한진 팀장님하고 세 사람이 암스테르담으로 출발을 해서 감독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시 정도에 만나서 1시간 50분, 약 2시간 정도 같이 정말 여러 이야기를 같이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김동대 부회장님은 협회의 기본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추측하듯이 기본적인 연봉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베이크 감독은 기본적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셨고 그래서 이 미팅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정말로 한국 축구 이야기를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회 입장을 전달을 했고 또 마르베이크 감독 역시 저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 끝부분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같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르베이크 감독 역시 며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에게 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명의 후보군 중에서 한 분만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감독님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고 아직 연락을 취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마 마르베이크 감독의 어떤 결정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중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감독님에 대한 저희들이 미팅이나 접촉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뭐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적어도 마르베이크 감독에 대한 협상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마르베이크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실은 뭐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협상에 관계된 내용에 관한 것들은 제가 답변드리긴 뭐한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베이크 감독님도 현지에서 사실은 한국 대표팀, 한국 축구협회 오피셜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제가 기자회견한다는, 뭐 이렇게 기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마르베크 감독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암스테르담 방문 목적은 마르베크 감독만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감독님에 대한 일정은 이번 암스테르담 방문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정이 마르베크 감독님과 일정이 좀 빨리 잡힌 경향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감독님과의 사전에 그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급하게 마르베크 감독님만 만나는 일정으로 저희들이 소화를 했습니다. 일단 기술위원회에서 감독님 대표 한국 대표팀의 감독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몇 가지 기준을 선정을 했었었는데 순위로 보면 그 세 분의 감독님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그거는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르베크 감독님이 만들어낸 결과, 경험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다른 두 분의 감독님보다는 적어도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진출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유럽에서 클럽팀을 지휘하면서 또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라 그럴까요? 적어도 우리 선수들에 대한 브라질 월드컵에 대해서의 경기 내용 그리고 몇몇 선수들에 대한 뭐 이름 관심 이런 것들을 표명하면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이 높게 제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위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었습니다. 성사 가능성 여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은 이제 아마 마르베이크 감독님도 현재 중간에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르베이크 감독의 중요한 것은 감독직을 수락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세부 계약 상황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회하고 마르베이크 감독하고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정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마르베이크 감독님의 최종 결심 이것이 결국은 계약 성사 여부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KFA 축구협회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기다리고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대표팀 감독, 한국 감독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네, 일주일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른 변수들은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주일 내로 답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아마 만약에 마르베크 감독이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세부 조항들은 서로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갈 것으로 충분히 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오늘 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